확인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앞에 말고 저기 일단 저기 뒤에 살아계시죠? 네. 이쪽도 안녕하세요. 이쪽도 안녕하세요. 네. 아, 소리가 조금 작은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안송이의 힘을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다 같이 박수 한성 받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에 가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게 GMTV에서 방송으로 나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방송에서 비춰지는 그 모습 그대로가 우리 안송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오늘 오신 우리 많은 분들이 안송의 마스코트 얼굴이잖아요. 그쵸? 그렇습니다. 우리 안송의 힘을 한번 제대로 보여주시길 바라면서 박수 한성 받으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박수와 함성! 제14회 죽주유 대고려문화축제 기념 GMTV의 특집 콘서트 그 진행을 맡게 된 여러분의 에너지원 지원이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아, 정말 이제는 냄새부터가 가을 냄새가 완연하게 느껴집니다. 저만 그런가요? 아니죠? 맞습니다. 또 이렇게 공기 좋고 물 좋고 인심 좋고 사람 좋은 이곳에서 이렇게 호응도 좋은 날 노래하기도 딱 좋지만요, 노래를 들으시기에도 안성맞춤인 날이 바로 오늘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맞으시면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요,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맞춤형 가수분들이 총 출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대하셔도 좋고요, 끝까지 저 지원이와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무대의 주인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어느 무대에서나 안성맞춤인 가수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인가요계의 팔색조, 파워풀한 가창력의 소유자 서지효씨의 무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친척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신지 몰랐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멀리에서 일단 많은 분들 오셨는데 우리 넘버원 팬클럽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박수 한성 받으면서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박수 한성 주세요. 네, 이렇게 뜻깊은 날 제가 또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큰 영광인데, 제가 오늘 오신 우리 여러분들께 잠시 잠깐 우리 족주산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1236년 고려시대 때요, 우리 몽고군이 아주 파죽지세로 거세게 침입을 해옵니다. 그 당시 때 우리 송문주 장군이 승리를 거둔 전투가 바로 죽주성 전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로요, 그 승전 782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 송문주 장군의 위상을 아주 널리 알리고자 시작된 축제가 바로 오늘의 축제입니다. 이제는 우리 안성의 최고의 축제, 또 최대의 축제로 거듭이 났는데요. 오늘 오신 우리 여러분들, 그 위상을 그대로 길이길이 되새기면서 축제를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14회 죽주 대고려문화축제와 함께하는 GMTV 특집 콘서트, 계속해서 소개해드릴 분은요, 정말 이분이야말로 우리 죽주산성처럼 든든하시고 아주 굳센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 전에 한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오셔서요, 우승을 거머쥐시면서 그걸 또 발판으로 삼아서 정말 종횡무진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가창력을 인정받은 남예 씨 무대입니다. 큰 박수를 맞아주세요. 저 지금 살짝 삐질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가수분들이 나오실 땐 박수 함성을 세게 쳐주시는데, 지연이와 나올 때는 정작 박수 소리가 작은 것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거기 뒤에 계신 분들 앉히는 거 다 보입니다. 네. 지연이가 나올 때도 여러분 박수 함성 힘껏 해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아시겠죠? 네. 오늘 정말 끝까지 저 지연이와 우리 여러분들이 호흡이 잘 맞아야 아주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 명심하시고 지원이 나올 때 잊지 마시고 약속? 알겠습니다. 네, 우리 남예 씨의 정말 감미로운 노래, 여러분 정말 가창력 대단하시죠? 맞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무대의 주인공 소개해드릴 텐데요. 이분 나오실 때도 여러분 큰 박수 함성 부탁드립니다. 이 가을밤에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목소리의 주인공입니다. 김정원 씨의 노래입니다. 바람이라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제14회 죽주 대고려문화축제 기념 GMTV 특집 콘서트 우리
시민의 행복한 도시, 안성맞춤 도시, 안성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무대는요, 걸그룹 대전이라고 하는 게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 아이돌에도 걸그룹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성인가요에도 걸그룹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 시간 우리 남자분들 정신이 번쩍번쩍 되실 것 같은데요. 각기 나름 매력을 무장해서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듣는 즐거움, 보는 즐거움, 아마 오감을 만족시킨 무대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 먼저 우리 성인가요계의 걸그룹 민요군단이죠. 레이디트의 무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우리 여러분들 이제 계속해서 또 좋은 무대 이어갈 텐데요. 끝까지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저도 추워 죽겠는데 우리 여러분들까지 추워하시면 안 되죠, 그쵸? 네, 그럼 박수 함성이 얼마나 더 커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수 한번 볼게요. 박수 함성! 네, 제14회 죽주 대고려문화축제 기념 우리 GMTV 특집 콘서트 우리 맞춤형 도시 안성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들 성인가요를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세대 불문하고 정말 온 국민에게 사랑받는 장르라고들 많이들 하시는데요. 이번에 나오실 분이 아마도 온 국민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의 애교를요. 아니 애교라고 하니까 벌써 다들 눈치를 채셨나 봐요. 어떻게 제가 한번 따라해도 될까요? 뭐? 너? 원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진행 씨의 무대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더 흥겨우시세요? 네. 우리 홍진행 씨의 무대까지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흥이 아주 많이 있다라는 걸 또 오늘 우리 안성에서 다시금 또 일깨워줬네요. 여러분 계속해서 즐거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제 14회 죽주대 고려문화축제와 더불어서요. 우리 죽주산성에서 또 전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승전 782주년을 기념하는 우리 GMTV 특집 콘서트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죽주산성이요, 이 축조된 이후에 단 한 번도 외부의 침입을 허용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철옹성의 위엄을 역사 속에도 아주 길이 남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전국에 정말 많은 성곽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죽주산성이 명성이 높고 손꼽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반전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때 우리 죽주산성은요 아주 중요한 교통의 요지였고요. 그리고 군사 전략적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그 숱한 전투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죽주산성이 이 아름다운 자연미와 더불어서 그대로 보존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반전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아름다운 뒤에 웅장함이 숨어있는 죽주산성 여러분들 꼭 한번 찾아와 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모셔볼 분들도 반전 매력을 가진 분들을 저희가 모셔봤습니다. 연기자에서요 가수로 변신을 하셔서 활동 중이신 분들인데요. 왜 여러분 전원일기에 그 구멍가게 보시면 쌍문댁이라고 아세요? 아시죠? 네, 그분이 바로 이숙 씨예요. 그래서 이번에 가수로 활동을 또 하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멋진 남자의 표본이죠. 우리 이동준 씨까지 여러분 만나볼 건데요. 그럼 먼저 우리 전국에 있는 누나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우리 이동준 씨의 무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